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샌드위치 속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이고, 시간 되게 많이 걸려요. 사 먹는 게 간단합니다. 예. 여기서 샌드위치 속을 넣어서 먹으려고요. 요거가 뭐냐면은 실이 아닙니다. 설마 제가 여기다가 실을 넣겠어요? 샐러리가 이제 썰었는데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섬유질이 이렇게 따라왔을 때 그랬을 때에 이렇게 실같이 따라옵니다. 일단 이거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됐나? 빵이 왜 노란하냐고요? 현미빵 샀어요. 호우위. 현미빵이 아니라 호우위. 이렇게 해서 팔죠. 이거는 이제 데코고 이따가 먹게 되면 먹고 이거는 이제 먹을 겁니다. 이만한 걸 다 먹냐고요? 이거 다 못 먹어요. 사실은 저쪽에 또 이거보다 더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조금만 할 것이지. 참 이것도 병이야. 병인가? 근데요, 사실 요번에 엊그저께도 잡채를 했어요. 잡채를 해갖고 아직 먹질 않아갖고 냉동실에 넣어놨거든요. 와, 양 많아서 좋다. 이거 사먹는 것보다 양이 많잖아요. 푸짐하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넣고 세 개 다 해놓으면 너무 많겠다. 수박을 술주로 써먹으려고요. 아, 이제 수박 조금 있으면 못 먹을 거 생각하니까 아예 와서 물 대신 먹으려고. 이렇게 뭐뭐 넣냐면요, 감자 으깨고 노란자 으깨고 흰자 썰어놓고 당근 살짝 볶아요. 저기 불에만 물도 넣지 말고 기름도 넣지 말고 소금만 살짝 해갖고 불에 살짝 맵 조금만 볶아요. 그리고 샐러리는요 썰어서 소금으로 절여서 살짝 절여놔요. 그럼 물이 조금 빠져요. 그리고 근데 야채 샐러드인데 그냥 사과도 넣었어요. 사과가 씹히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사과가 물기가 별로 많지 않아요. 감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애들 어렸을 때는 여기다 소세지도 넣어주고 그랬는데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안 넣어요 지금은. 그리고 파프리카 이런 걸로 색깔을 내는 것보다 좋지만 그거는 먹으면 갑자기 껍질에 약간 그 맛, 그 느낌이 있잖아요. 당근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으니까 껍질이라는 느낌이 없어.
방금 만났어요. 색깔 골고루 돼 있어요. 그래서 계란으로 단백질 섭취하고 영양소가 이 정도면 골고루죠 뭐. 맛있다. 진짜 오래간만에 요새 요리를 안 해먹었어요. 안 해먹어서 해먹어야지 해먹어야지 했는데 여러분 덕분에 해먹습니다. 애들하고 다 같이 살면 이것저것 막 해먹는 게 재밌어갖고 막 해먹어요. 근데 뭐 각각 다 나가서 사니까 부부 둘이 먹자고 이거 하게 안 돼. 사먹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먹자고 하니까는 재밌어요. 시간 진짜 오래 걸려. 계란 삶어, 감자 삶어, 감자 으깨나 또 식혀나. 식혀야지 마요네즈 들어가는데 따뜻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다 식혔지. 조그맣게 채 썰었지. 이 칼로. 근데 이 칼 안 드는 거는 또 얇은 칼로 썼어. 감자, 아니, 감, 계란을 20분 맞춰놓고 했거든요?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실온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다음에 했어요. 그랬더니 껍질도 잘 벗겨지고, 물론 식초하고 소금을 넣었지만, 냉장고에서 금방 꺼낸 거는요, 식초, 소금 아무리 넣어도 껍질 잘 안 벗겨져요. 실온 온도가 됐을 때. 맛있다. 어떡하지? 여러분 느끼나요? 느껴? 수박 좀 너무 달아. 아삭아삭 씹히는 소리 들리죠? 여기에 우유나 물이나 갖다 놓고 먹으면은 수박을 못 먹을까봐. 여기 콜라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맛있어. 요게 한참 먹다가 목이 막힐 것 같으면 수박 먹으면 되잖아. 영어로 워터멜론이야. 워터. 영국말로 워터멜론. 여러분들은 지금 워터멜론이 잘 되죠. 우리 학창 시절에는요, 워터 아니었어요. 워터였어요.
근데 댓글에 어떤 한 사람이 나더러 자기 할머니가 생각난다 그래. 나 그렇게 나이 안 먹었어. 나 우리 손주 이제 돌 지났어. 아줌마 뻘이지, 이모. 너무해, 진짜. 아니면은, 그분의 할머니가 음식을 그렇게 잘해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살성이 좋아서 그렇게 깊이 들어가갖고, 다친 손이 아물었어요. 살성이 좋아서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해 준 덕분에 더 너무 맛있어.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해요. 결국은 내가 마요네즈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너무 좋아하니까 덜 먹으려고 그러지. 밖에 배불러. 배가 슬슬 부르네. 배부르면 안 되는데. 어디 요것만 떠먹어보자. 근데 이것만 떠먹는 거하고 또빵 사이에 넣어서 먹는 거하고 맛이 다르단 말이지. 어렸을 때는 집에서 이거 만들잖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먼저 달라 그래. 그래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맛은 있는데 그빵 속에 넣는 그 맛하고 또 다른 소리예요. 근데 더 맛있어요, 사실은. 촉촉하고. 그럼 또 빵살에 넣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 세개 하려고 갖고 왔는데 사실은 이거 하나면 돼요. 배불러. 왜냐면 이 속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잖아.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세 개를 먹으면 안 되지. 내가 성가대 안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제가 성가대 대원이에요. 올해 1년 쉬고 있지만 평생을 해온 일이니까 그랬는데 이 간식 당번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가끔가다 파네라에서 사갖고 갖고 가기도 베이글 사갖고 가기도 하지만 요걸 만들어서 다 샌드위치 해갖고 컨테이너 몇 박스 해갖고 가져가요. 너무 좋아하죠. 커피하고 마시면. 내가 간식 당번쯤 되면은요, 그거 해갖고 와. 그래요. 근데 내가 힘에 부치면은 안 해. 그것도 내가 힘에 안 부쳐야지. 이거 하고 나면 몸살 나.
많이 해야 되잖아. 새벽에 일찍 남편 막 일어나서 같이 이거 속 넣고 싸고 막 그랬어, 애들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아니, 좀 간편하게 가져가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어요. 컨테이너에 이것만 두 컨테이너를 쌌어. 두 개를 싸고, 요거, 그리고 이제 이런 스푼 같은 거, 좀큰 것들 싸고, 빵은 빵대로 사서 가는 거야. 그럼 먹고 싶은 만큼, 어떤 사람은 많이 넣고 싶고, 어떤 사람은 적게 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어우, 나 진짜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 머리 좋아. 그랬다는. 와, 진짜 이거 하는 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먹는 건 뚝딱이야. 요새 애기들, 동료들이 아주 진짜 많이 나왔어요. 모르고 재밌는 동료들. 내가 애들 키울 때는 진짜 다 동료를, 애들, 그때의 동료는 제가 다 알았어요. 애들하고 같이 불러줘야 되니까. 나 그런 엄마였어. 애들 눈높이로 같이 놀아주고. 오늘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